언니 같은 경우에 지금 솔직히 마음이 집에 있어도 안 편하다 그래. 밖에 있어도 안 편하고. 언니, 어디 도망가고 싶어? 솔직히? 어? 근데 내 가정도 지켜야겠고, 내 아이도 지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자니 답답해 죽겠고, 그리고 이 남편 눈치 보랴, 내 아이 눈치 보랴. 지금 언니가 어떻게 보면 눈칫밥 먹고 있는 형국이라 그러시고, 언니가 지금 밖에다가 눈, 딴 데로 안 돌리면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마음을 잡지를 못한다고 지금 그러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 보여, 나는. 저, 대답을 해주세요, 언니. 응, 대답을 해주셔야 돼. 맞는지 맞다. 아닌지 아닌지도 말씀해 주셔야 네, 되고. 사이는 좋아요. 사이는 좋아. 네. 근데 왜냐면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친구야. 얘가 아이가 둔한 친구는 아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부모님을 눈치를 좀 많이 보면서 아빠한테도 눈치 봐야 되고 엄마한테도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지금 이 아이한테 좀 바라는 게좀 있으신 거야? 딱히 바라는 건 없어요. 없으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있기 전에는 사이가 좋아, 뭐 싸운 거 그러니까 부부 없이 관계가 좋았는데 아이가 생김으로써 뭔가 계속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되시는 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엄마 아빠가 어쨌든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 근데 언니도 눈치를 보고 있어. 왜? 아빠가 아이로 인해서 자꾸 예민하게 생각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아이도 내 부모님 눈치를 보는 형국이라 그러시고, 지금 아빠랑 아이랑 사이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 관계 유지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난 보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큰 소리가 나고 하면 내 아이가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형국이라 그러시고, 두 부부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엄마 또한 내 아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야. 싸울 일은 부부 사이에는 없는데, 문제로 아이 문제로 계속. 삼았고, 그거 말고 둘이서는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아이 때문에 싸우는 아이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한테 뭘로 싸우든 간에 아이가 눈치를 보게끔 엄마 아빠가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눈치는 보이겠죠.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눈치를 본다고 느끼진 못했거든요. 아이한테? 네, 아이가 엄마 아빠 눈치를 많이 본다는 느낌은 엄마는 스스로 그걸 잘 네, 못 저는 못 보신 거야? 느꼈는데 아이의 입장은 또 아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쵸? 안 했을 뿐이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나로 인해서, 엄마 말대로, 근데 나로 행복하진 인해서,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님이 안 싸울까. 그리고 이게, 바라는 그게, 내가 아까 했잖아. 아이한테 바라는 게 있나요라고 물어본 게, 어떠한 이유로다가 아이한테 하는 그 원하는 방향 같은 게내 부모님이 좀 다른 것 같아, 두 분이서. 다르죠. 네, 많이 달라. 아빠는 그냥 예의 바르고 인성 바르게 크길 원하고, 바라고, 엄마는 엄마는 그냥 밝게. 아니 그래도 교육적으로 이제 학습도 좀 열심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의견이 안 맞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난 그거 역시 내가 아이가 있는 엄마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은 또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조금 밀어내는 경향으로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아니면 우리 부부 사이 문제 없는데, 너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지금. 아이한테는 그런 티는 당연히 얘기는 안안 내겠지만, 했는데.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빠는 엄마가 약간 아들 바보. 아들만 보이는 것 아들만. 근데 내가 같아요. 봤을 나는 때는, 투명인간.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빠랑 아들이랑 지금 사이가 좋아요. 난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는데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어쨌든 이둘 사이에 뭔가에 대한 기운상으로 나는 솔직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해 그거를. 아이는 엄마랑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엄마랑 맞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 분이서 사이가 좋지를 못할 때 아이가 보기에는 나로 인해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맞춰가는 거야. 싸우지 않게 해. 근데 엄마는 아빠랑 아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질투가 나고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고 해서 아이한테 질투심을 느낀다라고밖에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난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게 점을 떠나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싶어, 지금.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 한 3살 때부터 엄마가 그 생각을 하신 거 아니야? 좀 커서. 커서? 커서. 강해진 게 커서인 것 뿐이지.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해지고 강해진 게 확신 생긴 게 아이 커서인 것 뿐이지. 내가 봤을 땐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남 모르게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근심으로 들어온 걸로 난 보여.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럼 유지 안 시키면은 뭐 엄마 아빠 이혼하시게? 그 방법도 좀 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그럼 아이 누가 키우고? 아빠는 뭐 당연히 아들은 자기랑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럼 엄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있죠. 있지? 있는데 아빠가 워낙 잘해요, 아이한테. 1부터 100까지 너무 챙겨주려고 하고 진짜 말 그대로 무릎하게 앉혀놓고 진짜 뭐 똥도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럴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사랑이 되게 커서 엄마의 자리가 없게 느껴진다라는 그 말의 뜻은 하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난 이거를 이 부부 사이 문제에 이혼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근데 그래. 근데 이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랑 아빠랑 나 때문에? 그럼? 언젠간 이혼할 것 같다고. 아휴. 그냥 애기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야, 엄마. 엄마, 아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아저씨 생각하면 내 남편인 거야. 근데 내 아들 생각하면 그냥 내 아들이야. 그럼 봐봐. 내 남편의 아이가 내 자손이야. 역으로 똑같이. 근데 이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외로워. 근데 아이 없으면은 내가 남편이랑 아무 사이가,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면은 뭐 이 아이를 갖다가 내보낼 거야? 아니면은 엄마가 난 이걸로 이혼하는 것도 난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치. 그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뭔가 일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엄마. 엄마가 남편 눈치 보랴, 아이 눈치 보랴, 엄마가 지금 바깥으로 눈이 돌아가는 형국이다라는 말이 결국엔 내가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맞기는 한데 응? 이혼을 답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나는. 이혼이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보다 그냥 떨어져서 멀리서 아이 챙기고 각자? 그게 날 수도 있겠다라는 각자.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두 분이서 아직 이혼수가 들어오진 않아서 그래. 근데 이제 차라리 떨어져서 지내보는 게 어때요, 그러면? 이혼을 도장 꽝꽝꽝 찍을 만큼의 이혼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 지금. 이혼수가 없는데 이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인간의 마음으로 되게 많이 다쳐. 후회를 한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못 잊어서 막 힘들어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후회뿐이 없죠. 혹시 이사를 우리가 안 하고 지금 계속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할지 안 할지 되게 고민을 해서 했다가 지금 집 살고 있는 집 전체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게 잘한 건지 이사를 했었어야지
좋은 건지. 근데 이사를 안 했다라고 해서 이 집안 식구들 3인 식구가 뭐 잘못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어떻게 답답함을 풀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엄마만의 시간을 조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 내가 아까 그랬지, 엄마. 아이 3살부터 엄마가 본의 아니게 엄마 마음속으로 좀 그런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남편분도 어쨌든 간에 엄마를 갖다 좀 챙기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렵게 아이를 갖다 보니, 늦게 아이를 본인 딸, 남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렵게 아이를 갖다 보니 되게 아이한테 애정이 갔을 거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도 나이가 어렸어,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을 때 그 남편이 그 사랑을 채워주지를 못해서 그 정차자 산말리 하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것 같아. 동등하게 아이한테 이렇게 사랑을 쏟으면서 부모로서가 아니라 엄마는 엄마이자 여자로서의 사랑도 조금 그렸던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근데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그거를 남편분이 조금 채워줬더라면 내 아이에 대한 그 원망 아닌 원망 있잖아.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아이 먼저 챙기고 아이 먼저 생각하고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하는 거에 엄마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나 싶어. 저는 애초부터 오히려 좋아요. 아빠가 애한테 다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좀 아이를 조금 너무 과하게 그래, 다 버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진짜 스스로 혼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고 하니까 아 그건 좀 걱정이 되는데 좋아요. 저 이렇게 잘해주는 거 이렇게 그치. 아들하고 사이 좋게 노력하는 모습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개입을 해. 엄마랑 아들 사이에 훈육이나 교육관에서도 그러니까 엄마의 그 입지를 안 세워준다는 거네 결론은. 네. 아빠가 그래서 무시를 하게 되고 똑같이 약간 그렇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아빠가 알겠다. 지금 혹시 뭐 하고 있는지 나오나요? 아버지가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집에 있어요. 그럼 아들만 그렇게 챙기는 7년, 거야? 7년 됐어 은퇴한 지. 은퇴를 하신 거야? 무슨 일 하셨는데 원래? 은행. 그래서 세심하구나, 꼼꼼하고. 집에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제. 근데 은퇴하시기엔 되게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셨다. 조기 그거 아닌가? 그래서 은퇴를 빨리 해가지고 좀 저희 집은 좀 특수한 경우다. 집에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하겠다. 답답하겠다. 근데 그걸 몰라.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훈장님 같아. 아이, 약간 훈장님. 회사 총무 아니 뭐 총장님? 하여튼 막 사사건건 개입하고 뭐 이렇게 뭐 고치려고 하고 하니까 저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자기한테 잔소리처럼 들리나봐 듣기 싫어하니까 중간에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막 계속 중간에. 근데 어쨌든 나는 지금 그래. 이별수를 이혼수를 잡기보다는 엄마가 조금은 떨어져서 내 개인적인 그런 생활을 좀 난 하고 나서 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왜 아버지도 너무 이쪽으로 아이한테 쏠리다 보니까 내가 했잖아 너무 어렵게 얻은 자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빠 스스로 자체가 애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아이한테만큼은 자기 애라 그런지 몰라도 다른 애기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친구 근데 애나 근데 이게 아이 좋아한다고 내 애를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런 것도 아이 아니죠. 안 좋아한다고 내 애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유별나게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내 주변에 이렇게 아이를 챙기는 남자가 있을까? 근데 나는 오히려 부러운데. 그게 아, 근데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개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만 터치를 안 하면 되는데 이거를 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아이가 미워 그러니까 보이고 얄미워 보이는 무시할 거잖아 수가 없잖아요. 애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냥 넣을 수가 없잖아. 학원에서 얘를 숙제를 안 했는데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잖아. 하지, 엄마로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 아...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하면 애는 당연히 지금 사춘기잖아. 응. 짜증내. 그치. 아... 그 아빠는 또 막 이렇게 해주면 또. 응. 아빠 듣기 싫고, 될 수 있으면 뭐 하라 뭐 하라 뭐 시키지 말고. 안 맞는다, 그런 교육관이. 그러니까 의견조율이 애초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아이가 엄마는 뭐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 아이도 눈치를 보는 형국이야. 되게 답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빠만 어떻게 보면 천하태평으로 보이는 수도 있어, 아이나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네. 어쨌든 네. 이 혼수 없어요. 네. 엄마가 조금 떨어지면서 내 생활을 하고 내 마음의 여유를 좀 찾는 다음에 내 가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내 아버지 또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도 이혼수가 있는지 나는 솔직히 안 보여. 그럼 끝까지 사는 것처럼. 그리고 봐봐라. 이제 애기 14살이야. 얘 뭐 길어야 6년 집에 있어. 그러면 6년 뒤에는 엄마랑 내 남편이랑 와이프를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 가지고 아빠가 끝까지 그럴 것 같아? 이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 지금 엄마가 답답하다고 해서 그냥 이혼을 무조건 생각을 한다는 것 또한 나는 아빠가 이혼을 하자고 아니라고 하니까 생각...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니야, 자기가 힘드니까 중간에서?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부부싸움만 하면 이혼하자는 소리를 그렇게 해대네요. 제발 좀 나가라고. 근데 나는 이혼수가 아무리 봐도 안 들어와. 어떡하나. 그래서 난 별거 아닌 별거를 조금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혼하면 뭐 아빠가 뭐 일 다 때려치고 뭐 6년 동안 놀았다는데 뭘 먹고 살 거래? 그거는 되게 자신 있어 해요, 돈에 관련해서. 늘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철저하게 뭐 해놔가지고 재테크를. 우리 엄마가 바보, 우리 엄마만 바보 됐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뭐, 그거지, 지금은. 조금 줄 테니까 나가라고. 너만 나가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 아이가 엄마 내쫓고선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대? 그리고 뭘 보고 확신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너무 자기 내 눈앞에 내가 너무 그냥 거슬린다 이거잖아 지금. 그냥 내 아이한테 짜증내고 하는 게 자기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격지심도 있을 거고. 그런 방법을 써봐야 되겠네. 떨어져 있어요 잠시. 이혼이 답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줄까? 이혼하면 우리 엄마 날개 달아주는 거야. 못 살 것 같아 혼자? 아니 저는 잘 살아. 잘 살아. 맞아 잘 살아. 반대로 생각을 하나 봐. 팔자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뭘 이혼을 하지? 뭔 심보야? 그러니까 뭐 돈은 못 준다 이거지. 많이 못 준다 이거지. 그냥 되게 못됐어. 못됐다. 진짜 못됐다. 이기적이다. 솔직히 이기적이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를 알 텐데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어.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빠랑 아이 사이 별로 안 좋아야 된다고? 지금 사이 좋게 보이죠, 엄마는? 엄마 내쫓까봐 얘가 가만히 있나? 절대 가만히 안 있을걸. 아무리 엄마가 자기를 갖다 혼냈어도 이거는 아니라고. 이 아이 머리 컸어요. 애기 아니야. 그쵸. 절대. 그러니까 엄마 그냥 떨어져 있어. 잠시 잠깐. 2, 3개월이라도 떨어져 있고 조금 떨어지면서 생활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쵸. 이혼이 답이 아니야. 또 애를 키우니까 이혼이 쉽지는 않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엄마 같은 케이스가 되게 많아. 은근히 아이 키우면서 양쪽 부모님이 의견이 안 맞아서 그걸로 싸우는 부부들이 되게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혼수가 있네 뭐 이혼을 해야 되네 만에 이것까지는 솔직히 안 들어와. 그러니까 잠시 잠깐 떨어지면서 생활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아버지도 내 와이프의 빈자리를 좀 느껴봐야 되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진짜 자기를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아이가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아버지랑 잘 지내는 게 엄마랑 아버지 싸우지 말라고. 잘 지내는 듯이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 아버지의 그 너무 부담스러운 사랑이 이 아이한테는 되게 힘들어. 심리적으로. 너무 자기한테 뭔가 쏟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바라는 게 부모님이 많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아이는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어. 아이가. 그것 또한 조율을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는? 네. 내가 그렇게 일을 보셔야 해야 되나? 엄마? 일하셔. 바깥 일하셔. 두 분 다 이렇게 너무 일찍이 들어앉으시면 안 되셔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집에서 자꾸 부닥치고.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함에도 있지만 내 생활을 아까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해결책을 한 1, 2년 정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다 보면 아버지도 조금 생각이 바뀔 거고 엄마도 생각이 좀 바뀌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